내가 말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. 말이나 빨리 해봐. 언니가 상상도 못할 얘기야. 약속이다. 내 얘긴 빼는 거. 알았으니까 말해. 글쎄, 오빠한테 숨겨놓은 딸이 있대. 뭐? 진짜 너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심한 농담이다.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은 거야. 틀림없다니까. 그래, 딸이 누구래? 글쎄, 그건 자세히 나도 못 들었어. 근데 뭐 23년 만에 나타났다 어쨌다 이러는 거 보니까 23살 정도 먹은 애가 아닐까? 23살? 아니,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큰 딸?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나도 알아. 하지만 둘이 틀림없이 숨겨놓은 딸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. 조심조심 잘 좀 알아봐봐. 알았어, 오빠한테 물어볼게. 언니 1학년 3반이야? 그걸 대놓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오냐, 내가 그랬소 이러겠어? 그럼. 이것저것 최대한 알아봐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물어봐. 안 그러면 나 대표랑 오빠랑 둘이 짜고 더 꼭꼭 숨길지도 몰라. 너무 웃긴다. 지금 웃음이 나와? 아,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와. 나는 납덩이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 언니가 웃으니까 나도 한결 마음은 가벼워지네. 아무튼 잘 알아봐. 나 이만 가볼게. 아, 혹시라도 내 말이 맞으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. 그리고 설사 오빠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 치자. 어쩌겠어? 용서해줘야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마. 그리고 내가 고민해봤는데 오빠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면 혹시 그 이혜인인가 하는 그애 아닐까? 뭐? 너 진짜 소설 잘 쓴다. 그냥 상상하다 보니까. 아, 최근에 오빠 주변에 고또래 여자애는 이혜인이 그 기집애밖에 없었잖아. 그만하고 어서 가. 알았어, 갈게.